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12% 넘게 떨어지며 기술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 회사가 중심이 되는 나스닥 지수가 3.64% 하락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면서 증시를 이끌어온 7개 대형 회사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12.3% 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45% 줄어들었고,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상반기에 작년보다 33% 판매를 늘린 사이에 테슬라는 9.6%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낮은 가격에 다양한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 취향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주요 주들에서 실적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usk really put his support behind Trump. And it's not just the lap. In other words,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of this from Musk, especially as we get toward November. AI 대표주자 엔비디아가 6.8%,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5%대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S&P 500이 2.3%, 다우지수는 1.2% 하락했고, 반대로 미국 국채 10년물은 금리가 오르면서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